자, 오늘은 첫 주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논리 완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개념 파악 같은 게잘안 됐을 거예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게될 텐데, 뭐, 이전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은 이 영역이 뭔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 완성에 대한 어떤 실력들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름이 논리 완성이라고 이름이 붙지 않겠죠. 오희 아니면 독해 이렇게 이름이 붙였겠죠. 일단은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논리적인 구조,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뭔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받으셨으니까, 교재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교재 구성도 그렇게 돼 있죠. 앞쪽에 챕터를 보면은, 네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논리 구조에 따라서 총네 개의 챕터,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총 다섯 개인데요. 논리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챕터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 돼 있고, 나중에 루키 1-2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교재 구성을 해놨을 거예요. 뭐, 원 센텐스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수업하면서 또 간간이 보게 되겠지만, 그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또 공략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논리 완성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오늘 뭐, 그 논리 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다면요. 자, 논리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센텐스 컴플리션. 뭐 논리 완성 또는 문장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논리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인 구조를 쫓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문장 단위라는 게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 센텐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한 문장 속에는 여러 개의 의미 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문 분석 같은 거 이제 뭐 이전에 뉴비 단계에서도 해보고 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구문 분석을 해보면은 절 단위가 있고 한 문장 속에도 구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 단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 완성에 대해서 뭐 GRE 책에서 설명해놓고 있는 내용이 이래요. 하나의 문장 속에서 빈칸이 포함된 의미 단위와 빈칸이 포함되지 않은 의미 단위를 나눕니다.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의미 단락 나누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두 의미 단락 사이에 저희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두 단락 사이에 뭔가 이 논리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제 그 논리 관계를 쫓아가는 게 이번 달에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할 일이죠. 각 이렇게 뭡니까? 챕터별로 해서 매주 한 챕터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논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세부 유형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만나게 되면은 의미 단락을 나누고 그 나눠놓은 의미 단락 사이의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 관계가 파악이 되면은 그죠? 빈칸이 포함되지 않은 영역, 주로, 그죠? 빈칸이 포함되지 않은 요 영역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서를 찾습니다. 그죠? 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RE 책에서는 flagword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뭡니까? 단서를 찾아서 보기 분석을 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논리 구조에 따라서 답을 내는 거죠. 해석은 맨 끝에 하는 겁니다. 그죠? 독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미 단위 사이의 논리 관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낼수 있는 단서를 쫓아 들어가고, 그죠? 그 단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 그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논리 완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법을 제대로 갖춰야지
단순하게 어휘만 많이 외운다고,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이 논리 완성이, 그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루키 단계지만 루키, 챌린저, 어치버 뭐 등등 특별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하고 이렇게 또 논리 수업은 진행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 논리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접근법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봐도 뭐 최근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봐도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그냥 엉성하게 그냥 해석이나 어휘만 가지고는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제시되는 지문의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해석으로는 저희 답을 내기가 아주 힘든 문제,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따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죠. 뭐 오늘 첫날인데 미리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고려대 문제가, 고려대 논리 완성 20문제 나오죠. 그죠? 그 20문제가 따지고 보면은 논리 완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왜, 그죠? 기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보면은 그냥 한 문제도 풀기가 힘들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들 같이 느껴지는데, 해석으로 푸니까 그렇지. 논리 구조에 따라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은 중앙대하고 고려대 문제가 논리 완성의 바이블입니다. 딱 핵심입니다. 그두 대학이. 그러니까 그두 대학의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충실하게 이렇게 논리 구조를 쫓아 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해놓게 되면은, 그죠? 뭐 중앙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그죠? 타 대학의 논리 문제들도 아주 수월하게 해결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일단은 논리 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논리 구조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단정 부연 설명, 그죠? 이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논리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낯서니까 뭐 지금은 이 수업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100%다 소화하겠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맛만 보세요, 맛만.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익힐 수 있는 것만큼만 딱 익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커버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은 실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논리 이거 재밌는 건데,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증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유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그 풀이법들을 따라와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용어 같은 것도 아직까지 낯설고 할 테니까요. 용어에 대한 적응,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자, 가봅시다. 챕터 1에 나오는 게 Statement and Support에서 단정 부연 설명 이래놨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의미 단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가 뭔가 개념 규정이 되는, 맞죠? 짧은 어떤 하나의 문장 정도. 그죠? 뭐든 뭐다라는 딱 단정적인 표현. 우리가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명제처럼, 그죠? 어떤 하나에 대한 개념 규정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의미 단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개념 규정을 해놓은 내용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부연이 되죠. 그래서 단정 부연 설명. 이렇게, 그죠? 이름을 붙여놨는데. 세부 유형을 한번 보세요. 세부 유형이 다양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유형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출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고자, 그죠? 이렇게 세부 유형의 이름들을 각각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미콜론에 의해서 단정 부연 설명 패턴 1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관계사절, 형용사절이죠. 그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사 부연, 대표적인 유형. 그죠? 거기에 있고 또 넘겨보시면은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저희 단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들. 그죠?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에 보면 흔히 나와서, 그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세부 유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패턴 4는 보면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죠. 이유는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유형이 또 아주 좀 뭡니까?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되고 해서요. 그래서 세부 맥락에서 패턴 4에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연결사 단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알겠지만은 매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겠지만은 그죠? 이 연결사 단위도 특히 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죠? 뭐 이제 뒤쪽에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단정 부연 설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뒤쪽에 대조 방식이나 인과관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죠? 이 연결사만 가지고도 논리 구조가 아주 수월하게 파악이 됩니다. 자, 대략 한 다섯 가지 유형의 세부 유형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일단은 그 유형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밑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 그래서 문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 한번 보죠. 자, 일단은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일단은 유형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원 센텐스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지문들을 죄다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뭐 이건 짧으니까 읽어도 되겠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죠.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만 따라 나오는 게 아니죠. 원 센텐스가 있고, 투 어워 쓰리 센텐스가 있고, 길게는 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게는 보면 20줄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읽고 있느냐고. 그죠? 그래야 되고 문제를 푸는데 그 20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은 유형 파악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쓱 보면서 그죠? 뭐예요? 원 센텐스구나. 그죠? 되겠죠?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지문의 길이에 따라 원 센텐스 잠깐 또 맛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에 따른 접근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듯이, 그죠? 이렇게 뭡니까? 논리 구조에 따른 접근법들도 알아놔야 돼요. 원 센텐스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의미 단락 나누기. 방금 전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의미 단락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의미 단위를 끊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 어느 해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어느 한해 이렇게 논리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기출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죠? 주요 대학들의 기출 문제들을 만들어 온게 벌써 한 15년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편입 시작할 때 그때인데 그죠? 어느 한 해는 뚝 보니까는 그렇던가요? 어느 한 대학의 문제를 봤는데 이 세미콜론이 걸려가지고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 그죠? 한열 문제 중에서 서너 문제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미콜론을 축으로 의미 단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더니 그죠? 이 세미콜론 이후가 따지고 보니까 앞에 따라 나오는 앞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단정이 되는 거고, 그죠? 세미콜론 뒤쪽이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쓰는 부연 설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한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원 센텐스지만 마침표가 찍힌 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원 센텐스지만 이거를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그죠? 세미콜론을 축으로 의미 단위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눠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답을 찾기가 수월하더라 이 말이죠. 아까도 했죠. 의미 단위를 딱 나누고 이미 논리 구조는 세미콜론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정 부연 설명. 맞죠?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도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드러났죠. 유형에 대한 분석이 드러났어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그죠? 뭐,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는 원 센텐스고, 논리 구조는 단정 부연 설명이고, 그러니까 세미콜론 앞에 저렇게 한번 끄어놓고, 그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단서 찾는 방법도 아주 심플해요. 나오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결혼식은 취소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 그것은, 그쵸, 연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것이 뭐죠? 이시 지칭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취소되어졌다라는 이 술부, 그죠? 이거하고 매치가 될수 있는 것은 has been postponed, 연기되어졌다라는 이 흐름으로 따라 내려오는 것이고, 빈칸에 들어가는 게 지금 보기를 봐도 품사상으로 부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단서는 여기에 있네요. 이게 단서네요. 됐죠? 세부 의미 단위들을 서로 딱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Without plans for a future date라는 이 표현, 그죠?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전치사구가 단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 해석해 보면 그렇죠. 그죠? 미래의 기약 없이, 맞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취소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식이, 그죠? 무기한으로 보기에 따라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죠?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어졌다. 그죠?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 답이죠. indefinitely. 그죠? 됐죠?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뭐, 단어도 쉽고, 문장도 길지 않으니까, 그죠? 뭐, 이걸 이렇게, 뭡니까? 뭐, 복잡하게, 그죠? 뭐, 이렇게 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오늘 지금 이제 논리 완성 첫 번째, 그죠? 첫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죠? 지금은 쉬운 단계지만 이 쉬운 단계에서 기본적인 유형 분석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자기 걸로 뭔가 숙달을 시켜놔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 알겠죠?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미콜론이 따라 나오면은, 그죠? 뭐 그냥 무조건 끊어놓고, 그죠? 전후의 의미 단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논리관계가 단정 부연 설명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관계사 부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또제 수업은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 잠깐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제시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때 딱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문제를 푸는 건 리듬이고 호흡인데,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긴장감 있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유형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원 센텐스 맞습니다. 그죠? 원 센텐스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의미 단위를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의미 단락 나누는 게 뒤쪽에 지금 보면 패턴 4에 정리가 돼 있는데요.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이원 센텐스에서 그죠? 의미 단위를 나누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전에 봤죠? 그죠? 요거부터 먼저 적어볼까? 그죠? 세미콜론을 축으로 해서 단정 부연 설명 이렇게 나누는 거. 그죠? 이런 문장 부호 하나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하면서 배웠던 거. 단문은 크게 나눌 때 주부, 술부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문은 어떻게 나눠? 주절하고 종속절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많을 때에는, 그죠? 문장의 주성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죠? 그거하고 또 뭡니까? 수식어구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의미 단위를 나누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문, 맞죠? 그 구문에 따른 접근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관계사절이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문장의 주성분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수식어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은, 그죠? 주성분이 되는 거고, 맞죠? 중간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이 들어갔잖아요.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 놨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이제 그 책에도 정리가 돼 있지만은, 그죠? 선행사 쪽에 빈칸이 있을 때 관계사절이 단서가 되는 거고, 또 그죠? 관계사절 속에 빈칸이 있을 때 그죠? 선행사가 단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사 부연이라는 건데,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죠? 이 유형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한열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죠? 그러니까 뭐, 그죠?
뭐 고대 같은 데서는 매년 이렇게 보면은 한두 문제 정도씩은 늘 섞여서 나오는 거죠. 20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관계사 부연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앞에 나오는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관계사절로 따라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사절에 따라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와 있는 게 뭔가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의미. 맞죠?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저희 뭐예요? 뭐 논리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하고 관련되는 단어. 맞죠? 신체적으로 어떠해야 된다? 충분히 저희 보기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보죠. 보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 다 아시나요? 방금 전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좀 쉽게 갔는데, 그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아마 또 헷갈리는 보기가 따라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정리를 해보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 구조도 논리 구조지만 어휘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원 센텐스에서는요, 어휘력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대신해서, 맞죠?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대 기출 문제 같은 걸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게 되면 알 텐데, 이전에는 어휘 문제를 유사어 동의어 문제, 그죠? 밑줄 쭉 그어놓고 같은 단어를 찾으시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유사어 동의어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는 전부 다 다, 그죠? 그죠? 원 센텐스, 어휘력에 초점을 둔, 그죠? 원 센텐스 논리 완성형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 문제가 많게는 아홉 문제, 열 문제까지 따라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중앙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죠?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새는 유사어 동의어 문제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그죠? 원 센텐스, 그죠? 이 논리 완성 문제가 따라 나온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저희 어휘력에 그저희 조금 더 이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될게 기본적인 어휘들. 사실상 지금 2번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도 기본적인 어휘들이죠. 근데 이제 이 어휘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맞죠? 뭔가 좀 중량감 있게 익혀놔야 되는데 맨날 외우는 게 이제 그거야. 단어 뜻 맞죠? 표제어 중심으로. 그것도 필요한데, 조금 더, 맞죠? 단어의 용례까지, 그죠? 그러니까, 단어에, 그쵸? 단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해커스북 하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단어 뜻만 나오는 게 아니지.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문을 중시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문을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예문을 읽어보면서, 맞죠? 그 단어가 그 예문들 속에서, 맞죠?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쓰이고, 어떤 또, 그죠? 뭐, 용법으로 딱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죠?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면서 가야 된다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1번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Elizabeth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죠? 이 단어는요, 그죠? 이 단어는 이 단어와 같은 뜻이죠. 그죠? 주로 보면 뒤에 이런 게 나와. 그죠?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그냥? 그죠? 어떤 일에 적합한 적임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표현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지금 보면은. 신체적으로 어떻다라는 이야기인데. 알겠죠? 답이 되는 게 뭐죠? 그죠? 저 슈터블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 핏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죠? fit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뭘 알고 있어요? 적합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방금 전에 봤던 eligible이나 suitable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맞죠? 그래야 되는데 이 fit의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의미가 있죠. healthy. 그죠? 건강한 이런 뜻이 있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또 어휘도 절 건드렸는데 한번 보면 그렇지. 어휘를 외울 때, 그죠? 단어 뜻만 외워가 되는 게 아니고 문장 속의 usage,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하고의 호응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단어를 다 그럴 순 없고,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겠죠? 필수적인 어휘들. 그런 것들은 충실하게 커버를 해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뜻만 알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다이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늘상 우리가 쓰는 단어들인데, 맞죠? 그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맞죠? 구체적인 문장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야.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챙겨놔야 된다. 그죠? 어휘력에 초점을 두면 되죠. 자, 어쨌든 논리 구조는 보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이름을 그렇게다 딱 붙여 놓는단 말이야. 관계사 부연이라고. 알겠죠? 나중에 숱하게 풀어보게 될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만 이렇게 추출을 해도 이 관계사 부연에 걸리는 문제들이 상당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단정 부연 설명에서 잡아주고 있는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해볼 게 한 다섯 가지 유형 정도가 되는데 이 유형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뭡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논리 문제를.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쵸?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문제 같은 걸 접해보면 알게 될 텐데. 그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형들이 그쵸? 핵심적인 유형으로 등장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그죠? 뭐 탑7에서는 웬만한 대학에서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유형입니다. 그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죠? 그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원 센텐스 같은 경우에 특히 어휘력에 초점을 둔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그랬는데 책에도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어휘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은데 그죠?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 3번 문제도 지문이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인데 그죠? 이 뭡니까?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듯이 이런 식이죠. 뭐는 뭐다, 뭐는 뭐라고 불리어진다. 그죠? 뭐는 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의 빈칸이 내지는 주부 자리의 빈칸이 딱 제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하세요. 뒤에 뭐야 설명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영영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옮겨 놓는 문제도 있지만 알겠죠? 지금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죠? 3번 문제처럼 상대적으로 그죠? 뭡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형태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 어떻게 했죠? 원 센텐스 주부 술부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술부 동사 이후에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 들어가는 부분 맞죠? 이게 따지고 보면 이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그죠? 동사 앞에 끊어놓고 동사 이후에 따라 나오는 이 내용을 단서로 해서 답을 내는 형태로 알겠죠? 이 접근 방법을 딱 생각을 해놓으십시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유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죠? 따지고 보면 스킬인데 그죠? 이런 어떤 스킬들을 충실하게 딱 익혀놓고 있으면은 문제가 그만큼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죠. 3번에 따라 나오는 이 문제가 지금 고려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이 방법대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본다면 그죠? 그렇게 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딱 유형 파악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그죠? The capacity for 빈칸 이렇게 따라 나오면은 그죠? 딱 주어 자리에 지금 맞죠? 빈칸이 나와 있으니까 용어의 정의를 또 올려줘야 됩니다. 보기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명사가 지금 따라 나와 있죠. 빈칸에 들어가는. 그죠? 어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타고난 거네요. 이걸 단서로 먼저 잡으라고. 그죠? Is believed to be innate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타고난 거다. 그죠?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 맞죠? 그거하고 관련되는 걸 가지고 지금 보기 분석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고요. 맞죠? 이걸로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알겠죠? 되겠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 돼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innate만 가지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맞죠? 뭔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그죠?
단서를 더 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For instance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픈 다음에 지금 설명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하이픈도 따지고 보면 세미콜론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예,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놨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네요. 침팬지는, 맞죠? 나오는 게, protest the unfair treatment of others.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침팬지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저항한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맞죠? 자신들에 대한 어떤 좋은 대우를 거부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죠? 이걸 정리해서 올라가면 답은 쉽게 나오죠.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순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그냥 해석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읽고 다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죠. 여기서 단서를 잡아서 문제를 일단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의미 단위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단서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됐죠? 문제를 풀기에 풍부한 단서들이 제시가 돼요. 그런데 직접적인 단서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 이게 필요한 거죠.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나오는 게. 그죠? empathy가 역시 답이 되죠. 이게 뭐 보면은 감정이입 이런 뜻이 있지만 맞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따지고 보면 일종의 공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죠? 뭡니까? 다른 침팬치들이 겪게 되는 부당한 어떤 대우에 대해서 그죠? 뭔가 같이 이렇게 그죠? 뭐 동료의식 비슷한 걸 느끼는 맞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는 그런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empathy밖에 없죠. 감정이입, 공감. 그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유형도 확실하게 그 지금 책에 이렇게 박스로 딱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적응이 돼야 실전에서 또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부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별표를 쳐놓고 좀 더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하는 것들이 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 센텐스를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 그죠? 지금 원 센텐스 형태로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 그죠? 뭐 또 학교마다 조금씩 또 특징적인 게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어휘력에 초점을 둔 문제들이 많아서요. 그죠? 그래서 이 세부 맥락에 걸리는 그죠? 그런 문제들이 그죠? 빈번히 또 등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그런 거예요. 이 세부 맥락은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세 문제 정도를 풀어봤습니다만은 제시되는 그 각 문장 안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의미 단위라는 것이 나뉘어지고 그 의미 단위가 서로 보면은 뭡니까? 구체적인 논리 관계를 이렇게 갖추게 되죠. 갖추게 되는데 그 의미 단위가 그냥 크게 문장 단위나 구 단위만 그렇죠?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뭡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그렇죠? 뭡니까? 이 논리 구조라는 게 그렇죠? 뭡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죠? 내가 주특기가 관찰이라서 말이야. 기출 문제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번 보니까, 그죠? 특별한 논리 구조가 없는데도 뭔가 답은 또 이렇게 선명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어떤 세부적인 짜임새가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한글로 한번 해보자고. 아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로 적절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흉악한 아기 되겠나? 간사한 아기, 음흉한 아기 이런 거 될까요? 아기 하면 뭐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귀여운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상식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기를 설명하기에 보편타당한 형용사가 뭔가? 맞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음흉한, 간사한, 흉악한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귀여운 아기, 이쁜 아기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죠? 추잡한 아기 이런 거 되겠냔 말이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그죠? 유심히 관찰을 해서 그죠? 목록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빈칸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가 들어갈 때에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하고의 수식 관계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어 한 개가 들어가는 문제, 맞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빈칸을 내놓는 데가, 블랭크를 내놓는 데가 형용사다. 알겠죠? 이 형용사를 넣을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하고의 수식 관계를 봐야 돼. 그죠? 최근 문제에서 이게 이제 더, 맞죠? 더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그쵸? 이런 유형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가 따라 나올 때에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나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하고의 호응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쵸? 그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목적하고의 호응 같은 걸 봐야 되죠. 그냥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스피크하고 텔하고는 어형이 다르잖아. 맞죠? 그냥 둘다 말하다지만, 맞죠? 뜻은 같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이후에, 맞죠? 술부 이후에 짜임새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봐도 뒤에 목적어나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하고의 호응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가 의외로 또, 그쵸?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빈칸에. 빈칸을 내놓는 부분이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사도 마찬가지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전치사구가 뒤에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구하고의 수식관계를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뭡니까? 역시 또 부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죠? 문장 속에 쓰이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옆에다 하나 적어놔 볼래?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뉘앙스 문제로 따로 떼서 본다. 이것도 또 중요하죠. 탑세븐 가려면 알아놔야 되는 세부 유형인데. 알겠죠? 부사 넣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 알겠죠? 글 전체에 전체적인, 그죠? 뉘앙스를 또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뭔가 나름대로 공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필요하니까. 기출 문제 이 패턴이 나오니까. 그죠? 이런 패턴을 알면은 문제 풀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 있는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4번은 단순하죠. 그 지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빈칸이 포함된 의미다니, 그 사이사이에, 맞죠? 세부적인 논리 구조를 쫓아가라니까요. 알겠죠? 지금 거기서 한번 본다면은 글 전체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쳐두고, From 빈칸 America to the present 하는 게 중간에 삽입이 돼 있죠, 콤마, 콤마로. 삽입은 전체적인, 그쵸? 지문 전체의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문장의 흐름하고는 상관없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요, 그죠? 나오잖아요. 단서가 뭐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전치사구가 단서가 되죠. 맞죠?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날까지입니다. From A to B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맥락에서 봤을 때에도 분명히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옛날에 미국입니다. 맞죠? 그걸 설명하기에 적절한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 그런다고 또막 선사시대, 원시시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날의 미국이란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뭐 지금 또 조금 읽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문에, 그죠? 내용도 보면 그렇잖아. 그죠? 뭐 하이스쿨 걸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죠? 원시시대에 뭐 고등학교가 있었을까요? 여고생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게 아니죠.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죠? 미국을 이렇게 뭡니까? 식민지화 시켜서, 맞죠? 미국으로 이주에 들어가서 살던 그 시기, 맞죠? 됐나요? 개척사 시절에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단어로 적절한 게 뭡니까? 보기 중에서 나오죠? 1번이 답이 되죠?
그죠? Colonial America, 맞죠? 개척사 시절의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렇죠. 식민지 시절의 미국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럽에서 맞죠? 유럽인들이 이주해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하던 그 당시 맞죠? 개척사 시절의 미국을 Colonial Americ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은 이 전치사구 from A to B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 대구 관계 맞죠?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네요. 쉽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굳이 그죠? 뭡니까? 글 전체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맞죠?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 맥락에 치중하는 맞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그죠?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구하고 앞에 나오는 이 명사구단이 뭐 이것도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지만 그죠? 그러니까 명사하고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구하고의 호응 이런 걸 본 건데 그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은 그죠? 오히려 쉽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네요. 자, 패턴 5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패턴 5를 보는데, 자, 일단 또 조금, 그죠? 총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 단정 부연 설명이요. 그죠? 이 논리 완성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거의 30% 이상, 그죠? 한 40%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려대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맞죠? 그, 뭡니까? 문제 유형을 이야기하자면 단정 부연 설명하고 대조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인과관계, 심지어 이제 인과추론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렇죠? 인과관계나 맞죠? 추론 문제까지도 조금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유형은 따지고 보면은 단정 부연 설명과 대조 방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세부 유형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다 대조 방식을 또 우리가 또 수업을 하고 할 텐데 그죠? 그 이제 세부 유형들을 보면요. 이 단정 부연 설명하고 대조 방식이 가장 화려해요. 그러니까 세부 유형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유형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알겠죠? 그 유형들을 이렇게 풀어 들어가는 방식들을 익혀 놓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거예요. 루키나 챌린저 단계에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한 다섯 가지 패턴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지나쳐 가는데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니까. 알겠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각 유형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를 알고 지금 4번 같은 거 봐 아주 수월하게 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유형에 대한 인지를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죠?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한번 보죠. 그죠? 5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연결사 이래놨는데, 그죠? 단정 부연에서는 특별한 연결사가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예요? 2 or 3 sentence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들어갈 텐데, 의미 단위들을 이렇게 나눠 놨을 때, 의미 단위 전후에 특별한 연결사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여서 봐야 될 게 있다면, 책에 나와 있죠. In fact나, in other words나, that is나, namely 정도. 맞죠? 이런 연결사들은 뭐하고 단정 부연 설명하고 관계가 있다.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조 방식이나 인과관계 이런 걸, 그죠? 뭡니까?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게 연결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단적으로 but 이래 나오면 앞뒤가 어떻게 되겠노? 대조 방식이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다른 논리 구조에서는 이 연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죠? 이 단정 부연 설명에서는 크게, 그죠? 이 연결사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또 나오는 거는 챙겨야 되니까, 한번 보죠. 그죠? 이것도 지금 보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IE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Namely하고 같은 겁니다. 즉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연결사를 축으로 이것도 원 센텐스니까 끊어놓고 보면은 보이죠? 빈칸이 포함된 의미 단위하고 동일한 의미 단위가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되는데 역사는 종종 드러나게 된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사건들은 중요해지게 되죠. 역사적인 사건이겠죠. 역사적인 사건들은 중요해지게 되겠죠. 뭐 할 때?
그죠? 그걸 되돌아 봤을 때, 반추해 봤을 때, look back on 가는 게 되돌아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거하고 관련되는 단어를 보기 중에서 찾으면 되는 뭐죠? 그죠? retrospect가 답이 되겠죠. 그죠? 반추하는 거, 되돌아보는 거. 그죠? 이렇게 가면 되네. 됐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결사가 나왔을 때, 뭐, 물론 이제 또 다음 주 대조 방식 할 때도 하겠지만, 연결사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냥 연결사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연결사를 축으로 해서 의미 단위를 나눠 놓고, 전후의 논리 구조 파악하고,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패턴 다섯 개를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죠? 이걸 머릿속에 딱 익혀놔야 돼요. 단정 부연 설명의 세부 유형 다섯 가지. 알겠죠? 확실하게 이게 머릿속에 딱 숙지가 돼야, 그래 돼야 구체적으로 문제, 마치 구체적인 문제 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 정도 해서, 그죠? 일단은 기본 유형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